물론 종현 씨는 당연히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한국 아이돌 산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해외 매체에서 오히려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선이 될 것까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해서 최후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배우를, 내 아티스트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듬을 수 있는 선배함이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힘들다라는 걸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제 정신과, 몰래몰래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하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기보다도 내 활동성을 알고 있고 연예계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소속 가수, 배우가 너무나도 힘든 거에 대한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같이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면서 하루 이틀이라도 쉴수 있는 여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 하고요. 네,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선이 될 것까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활동성을 알고 있고 연예계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소속 가수, 배우가 너무나도 힘든 거에 대한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해서 최후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배우를, 내 아티스트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듬을 수 있는 선배함이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힘들다라는 걸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제 정신과, 몰래몰래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하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기보다도 물론 종현 씨는 당연히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한국 아이돌 산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해외 매체에서 오히려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